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과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인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이 김의겸과 더 탐사의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은 30장 분량의 고소장까지 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동훈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이 가짜 뉴스 김의겸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하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짜 뉴스 또 엉터리 제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했던 김의겸,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뭐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자, 이렇게 기자 출신인 국회의원, 자, 기자 출신인 것도 의심스럽고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 김의겸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자, 지난번에는 직을 걸고 나는 술자리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은 뭘 걸겠냐 모르니까 답을 못했습니다. 이 김의겸 이제 된 서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 이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더 탐사와 함께 김의겸이가 바깥에서 협업을 했다 이렇게 국회에서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이걸 놓고 김의겸의 이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한 발언이라도 이 가짜인 줄 알고 한 것으로 보여서 경찰 쪽에서도 면책 특권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의겸이 완전히 이 철퇴, 지금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이 철퇴를 맞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 김의겸과 더 탐사 관계자 6명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형사상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장관이 김의겸을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의겸 등을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는 김의겸과 더 탐사 관계자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통화 녹음을 탐사에 제공한 더 탐사에 제공한 이른바 제보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자, 김의겸은 지난 10월 24일 법무부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심야 음주 가모를 즐겼다 하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 이 같은 내용이 국회 방송 등을 통해서 송출되고서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김의겸은 유튜브 매체 더 탐사에서 제공한 첼리스트 A씨와 저 남자친구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국감장에서 들었습니다. 이 첼리스트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서 전 남자친구에게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장관은 30여 장의 분량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김의겸이 사전에 더 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주장이 입증되면 김의겸은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서 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김의겸 의원이 사진에 국회 밖에서 이 같은 일을 모의한 거라면은 얘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우 면책 특권은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김의겸은 본인 스스로 국감장에서 제가 더 탐사와 같이 협업한 건 맞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하고 이렇게 야합을 했다니까 본인이 야합이란 말은 좀 심하고 협업을 한 건 맞다 이렇게, 자, 한동훈 장관의 이 질의 또는 공격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협업했다. 그러니까 자, 국회의원이 어디 협업할 데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퍼뜨리는데 거기 협업을 하고 있나. 정말 이 김의겸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수차례 지금 김의겸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서도 한동훈 장관은 이 수차례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법무부와 안양시의 이 업무 협약식 때 한동훈 장관이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이 이재정 의원이 악수를 잘 하지 않으려는 걸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억지로 쫓아가가지고 악수를 했어. 그래서 카메라에 악수하는 장면을 찍혔다. 의도적으로 연출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건 사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었던 것은 이재정인 걸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에 대해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하며 법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도 자 나는 이 법무부 장관직을 걸겠다. 이 사실이 아니라면 뭘 어떻게 걸래? 이렇게 물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김의겸은 자신의 이러한 의혹 제기는 자, 정당한 이 제보를 받고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정당한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은 김여겸이가 기자를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김여겸의 이 의도가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기자를 했으면 의혹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일방이 제보했다고 하는 걸 그걸 그대로 기사 썼다가는 낭패를 당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푹 질러버리는 김의겸. 자, 이게 이 김의겸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이 김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가짜뉴스의 원산지처럼 보입니다. 김의겸, 김어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공식적으로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자, 김의겸은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자, 이게 보면 지금, 여권에서는 그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다. 김의겸은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빗발치는 요구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김의겸은,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이 XX 발언을 사과하면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김의겸이라는 자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를 했나.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한겨레 신문사라고 하니까 아 그럴 만도 하다. 과거에 김의겸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뭐 최순실 씨가 다녔던 이 마사지 수업의 실장이 나중에 K스포츠 재단 이사장 됐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 마사지 실장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동춘 씨라고 서울대학교 체육학과를로서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말하자면 이 체육과 관련해서 이 학자 같은 이런 인물을 무슨 마사지사라고 이렇게 실장이라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기사를 썼던 인물이다. 뭐 그 외에도 뭐 이게 흑서 선생이 나온 이유나 이런 거 보면 정말 김의겸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자가 어떻게 기자를 했고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인가 정말 창피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굳건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그래야 이 뭐가 경제적인 부담이 돼가지고 가짜뉴스를 안 만든다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KBS가 또 한동훈 장관의 이런 금은유착이 있다고 검찰로부터 제보를 받아갖고 엉터리 제보를 가지고 보도를 했다가 바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KBS 기자와 간부들을 했지만 KBS 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받는 기관인데 그 법인에게 이게 고소를 하고 나면 나머지 기자들 이거 전부 다 소송 비용을 KBS가 될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김의겸 이번에 아주 된통 당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더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